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살다 보면 아주 복잡하고 난해할 것 같은, 그래서 해결하기가 영 쉽지 않겠다 생각된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문제도 의외로 풀려고 달려들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쉽게 풀리고 나면 쓸데없이 고민했던 그 몇 날 며칠 밤이 헛되고 그래서 아주 아까워 죽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는 것도 뭐 큰 돈이 들어가고 거창하고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 뭐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고도 약간의 노력과 의지만 들이면 되는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비결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비결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만드는 비결 첫 번째, 하루 2리터 물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 무얼 제일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좀 큰 잔으로요.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물은 우리 인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신진대사의 순환과 배설, 체온 조절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약 2.5리터의 수분을 배출하고 음식을 통해 0.5에서 1리터의 물을 흡수한다고 해요. 나가는 물과 들어오는 물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그 차이만큼 물을 마셔줘야 우리 몸속 수분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보습제 같은 것을 쓰게 되는데 그것보다 효과가 몇 배 더 좋은 것은 물을 마시는 겁니다. 피부 보습제에 드리는 그 정성을 물 마시는 거에 드려보세요. 차이가 확연히 틀려집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 달 동안 매일 물 3리터를 마신 분의 얼굴의 변화입니다. 물을 마시기 시작한 첫 주에는 눈 밑 피부가 처져 있고 피부도 거뭇거뭇하고 전체적으로 푸석푸석해 보이잖아요. 4주차 사진 보십시오. 얼굴 빛부터 틀립니다. 뽀얗지 않습니까? 마치 피부과에 가서 성형시술 받은 것 같죠? 적어도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아름다운 노년을 만드는 비결 두 번째, 야식 끊기. 규칙적인 식사는 누구나 지켜야 할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수칙이자 습관입니다. 필요한 습관이죠.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양의 세끼 식사는 위와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변비를 예방하고 몸에 독소가 쌓이는 것도 예방해줍니다. 늦은 밤 야식 먹기가 아주 손쉬워진 세상입니다. 야식을 부르는 자극적인 TV 프로그램도 많고 먹방도 또 얼마나 유행합니까? 더구나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온갖 맛있는 음식을 배달해 먹을 수 있는 세상이니까 야식은 우리 일상에 더욱더 바짝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늦은 밤에 먹는 야식은 당연히 비만을 불러오는 것뿐만 아니라 위가 쉬어야 할 밤에 음식을 먹음으로써 위장장애, 불면증, 변비 및 설사, 치질, 우울증을 불러옵니다. 특히 중장년들의 야식은 복합 성인병인 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 고중성 지방혈증,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등 온갖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야식 끊으셔야 돼요. 아름다운 노년을 만드는 비결 세 번째, 하루 10분 박장대소하기. 지난 영상 인생 최고의 명약 20년 젊은 얼굴을 사는 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웃음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수명을 연장해주는 명약 중의 명약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 여성분은 평균 하루에 3번 웃고 남성은 평균 0.1회 웃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거의 웃음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성분들보다 수명이 짧을 수밖에요. 세상에 웃을 일 없어도 억지로라도 웃어야 합니다. TV 프로그램도 목에 핏대 세우며 소리치고 싸우는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웃어야죠. 아름다운 노년을 만드는 비결 네 번째, 꾸준하고 적당한 운동. 꾸준한 운동은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혈액과 신진대사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더구나 나이 들면서 걱정되는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는데 더없이 효과가 좋죠. 뭐 꾸준한 것은 알겠는데 대체 적당한 운동이라는 게 얼마만큼의 운동을 말하는지 애매모호합니다. 중장년층에게 적당한 운동이란 평소 활동량보다 조금 힘든 운동을 땀이 촉촉히 나는 정도로 혹은 숨이 차오르는 정도의 운동을 30분가량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걷기를 예를 들자면 유유자적 관광하듯 옆에 사람과 떠들면서 수다 떨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팔을 힘차게 저으면서 조금 빠르게 숨이 차다 싶을 정도로 걸어야 운동이 되는 거죠. 적당한 운동을 적어도 3개월 이상 매주 5회 이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동하고 힘들어서 다음날 같은 운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 운동은 과한 운동인 거예요. 또 휴식 기간이 일주일 이상 된다면 그동안 운동으로 쌓은 체력 향상, 체중 감량, 혈압 감소 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도로 운동 안 하던 때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노년을 만드는 비결 다섯 번째, 잠 푹 자기. 잠 부족하기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엔 없죠. 출퇴근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눈을 감고 그 부족한 잠을 조금이라도 메꿔보려고 하는 게 우리가 보는 일상 아닙니까? 그냥 만성 피로 상태로 일터로 끌려 나온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기 쉽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져 체내 염증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우울증과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니 판단력도 흐려지고 낮에 더 많은 탄수화물과 설탕을 찾게 돼서 결국 살이 쪄 당뇨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 7시간 숙면을 취해야 돼요. 자주 깨어나시면 안 되고 숙면을, 깊은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그렇게 숙면을 취하면 뇌와 심장이 3년 이상 젊어진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만드는 비결 여섯 번째, 스트레스 날려버리기. 돈 문제, 인간 문제, 승진, 은퇴, 아유, 나이 들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들은 늘어나고 그렇게 받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스트레스 없는 인생을 살기란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독거리면서 잘 관리하고 날려버리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죠.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친구나 배우자와 수다를 떨거나 운동을 하고 반신욕을 하고 좋았던 일들을 떠올리며 기분 전환을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취미에 몰입하거나 또는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글을 쓰는 등의 자신만의 스트레스법을 갖고 실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만드는 비결 마지막 일곱 번째, 담배 끊기. 흡연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뭐 너무도 많이 알고 계시고 담뱃값 위에 인쇄된 그 손상된 폐사진으로도 우리 신체 기관을 어떻게 해치는지도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다른 말씀 안 하고 금연 전후의 바뀐 모습을 찍은 두 사진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왜 담배를 끊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대신하겠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담배 끊기 전과 담배 끈 후에 변한 얼굴입니다. 다음 두 사진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인데 왼쪽 사진에 있는 사람은 담배를 안 피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담배를 피고 있는 경우예요. 일란성 쌍둥이라도 이렇게 담배 피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굴이 바뀝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사진으로 보니까 탁! 와 닿죠?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비결 중 담배 끊기가 제일 어려울 텐데 성공 여부는 간절함의 차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 금연 일기를 썼습니다. 초반에는 일기가 금단 현상이 주는 고통에 대한 내용이 주였다면 금연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는
하루하루 느끼는 놀라운 몸의 변화에 대한 간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제 친구는 금연에 성공했어요. 한 20년 폈다가 끊은 거니까 굉장한 노력을 한 거죠. 다이어트 할 때도 무엇을 먹었는지 뭐 매일매일 일기를 써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먹은 걸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금연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금연일기 써보시라고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젊고 생기를 유지하는 아름다운 노년을 만드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고 방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심과 노력 그리고 그걸 붙들고 계속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